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목회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가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고민을 하는 초신자도 있고 또 갈등에 빠진 노신자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망설이고 기도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일을 보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다 또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 이걸 받아들일런지 안 받아들일런지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온 미국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교회 사정을 모르고 여기 선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도 좋겠느냐?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국제결혼한 사람 잘 안 받아줄 거다. 그래도 동쪽에서 서쪽 캘리포니아에 배를 타고 한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오기는 와야 되겠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팀 선교사 짐 코네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LA 부근에 와 있더라고. 짐 코네일슨 선교사가 돌아왔다고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요. 코네일슨 선교사님, 우리 내외가 지금 한국에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면 국제결혼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주겠는가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느냐,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물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한국에 돌아간다. 미국 여자가 한국에 안 간다면 그 여자하고는 장가도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간다. 두 번째로 짐 코네일슨 선교사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무엇이 두려우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 타고 한국에 왔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젊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망설일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일도 보류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기적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반드시 있는데 내가 모르고 못 찾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개야, 이것은 이렇게 매달 맺힌 날 하면 복을 받는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경 66권을 읽어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돌스토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 황제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죽는 것도 좋고 안 계시면 사는 것은 슬프다고 했어요. 인생의 희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영리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을 대답해주면 내가 귤 하나를 줄게. 그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대답하면 내가 귤 두 개를 드릴게요.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펼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까닭에 우리 인생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어떤 찬송가 시 쓰는 사람이 찬송가 431장에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선을 쫓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비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선은 어렵고 악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사도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곧 내 속에 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욕하라고 싸우라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발장 잘 아시죠? 감옥에서 나와서 배가 고파 웅크리고 먹을 것을 구하여 헤매고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반가이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재소자라고 냉대를 했습니다. 추운 날에 이것저것 다니다가 외딴 곳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재소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재워줬습니다. 내일이 걱정된 잠발장은 새벽녘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서 값비싼 은접시 등 훔쳐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시 교회로 경찰관이 잠발장을 끌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보고 도둑질한 걸 알았지만은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이 못된 녀석아 은혜도 모르는 놈아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은 경찰관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것은 제가 준 선물입니다. 촛대도 주었는데 이건 놔두고 갔네요. 은촛대도 마저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은촛대를 주니 순경은 어리둥절해서 다시 돌아갔고 잠발장은 목사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못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면서 회개하고 덕망 있는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선의 기준이 뭐냐? 선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선의 기준은 사랑. 기준은 사랑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고 두 번째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이 선의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번번이 미치는 장사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노예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찌나게 가정불화에 만화님하고 싸우고 나왔습니까? 평화하세요. 그게 선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로원, 고아원 잘할 수 있습니다. 밥해주고 옷해주고 목욕해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선의 기준, 사랑과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내천자 그리지 말고 항상 미소를 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려서 자고 싶어도 웃으면서 자세요. 세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랬어. 돈 벌 때만 기뻐하고 월급 탈 때만 기뻐하고 연애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지 못할 일들, 속상한 일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 어이할꼬.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내천자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병고에서 시달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종합병원, 개인병원, 의사, 간호원, 간호사, 우리나라의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닥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가출을 하고 술, 담배 어찌할 수 없이 끊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에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밖으로 쫓아내면 받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야곱도 베드로도 유다도 죄의 성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병 같아서 고치지 않으면 점점 도집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시소 하였나이다. 육신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죄는 빚과 같아서 갚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피 말리는 게 빚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 주인한테 탕감이 됐어. 50도 탕감이 됐는데 이 50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뭐 1데나리온 뭐 조금 빚진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데 50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나쁜 놈이다. 빚 다 갚으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안 갚으니까 그 사람도 감옥에 갖다 집어. 성경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어.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감옥소에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요. 법과 같습니다. 범하고 도망할 수 없는 것이 법을 어긴 거지요.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얼굴이 희색이 나고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생을 마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다. 거기는 눈물도 한숨도 병고도 없는 곳,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헨리 포드차 만드는 사람이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흥하고 이익을 주로 하는 사업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대정치가 글래스도는
교회 가면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인사하는 일로 봉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은 죽게 마련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4분, 5분 지나면 뇌신경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므로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호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물며 영적 신앙 생활에 기도는 호흡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짬만 나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전 시동 걸 때도 기도하고 차 주차해놓고도 기도하고 밥해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엎드려서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에 깼으면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 다 못했으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나 여기 교회 걸어오면서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생활이 하루 종일 연속돼야 돼요.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고 그 양반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를 3살 때 그 음식을 시키면 천재가 되고 6살 때 그 음식을 하면 위인을 만들고 20대에 그 음식을 하면 음란죄를 막고 30대에 그 음식을 하면 갱년기의 질병을 막고 40대에 그 음식을 하면 암과 중풍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50대, 60대, 70대는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자기도 잘 모르나 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서 누가 기도의 ABC, ABC를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것은 S, 거기 A자가 시작되죠. 두 번째로 믿는 거, believe. 세 번째로 약속하는 거, commit. 그거 C자로 시작하니까 기도는 ABC다. S, believe, commit. ABC가 다 들어가 있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기도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신명기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수확이 있다고 했죠. 감사는 성도가 해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에머슨이 말하기를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대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의 방법은 마음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행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늘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